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통행 제한이 3년 전부터 실시 중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15개 동 16제곱킬로미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재 면적이 너무 좁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대도시들은 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800제곱킬로미터, 런던 1580제곱킬로미터로 규제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면적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점차적으로 지금 5등급 차량만 제한하고 있지만 점점 더 내연기관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4등급, 3등급까지 계속 그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산화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한 수소충전소. 충전은 예약제로 진행되는데 전용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최대 5대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구 1천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수소 충전소는 고작 4곳뿐. 충전이 불편해서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수소차를 사라고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요. 충전하기가 힘들어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출퇴근하는 길에 충전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차가 8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이브리드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13만 대, 수소차는 만 대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2035년부터 퇴출 대상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4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가용은 2250만 대. 해마다 50에서 60만 대씩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2700만 대로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가 436만 대 더 늘어도 내연기관차는 하나도 안 줄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다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공해차 보급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당장 2030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2050년에 뭐 100% 전환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할 수 있죠. 친환경차를 이른바 세컨드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지 않고 추가로 친환경차를 사면 차량이 증가하는 꼴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해마다 1조 5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탄소를 줄이는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세컨카 형태로 전기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진정한 연료전환을 한다라면은 기존 차 폐차를 전제하든가 미소유를 전제했을 경우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로 보고 있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친환경차도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건데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탄소가 대량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은 자동차를 만드는 원료 획득에서 재료 생산, 차량 생산, 운행, 폐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2025년부터, 일본은 2030년부터 자동차 전 과정을 평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식이 덜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는 컨트롤해서 내가 타는 과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덜 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차가 어디에서 왔고 내 차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율은 40%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54%, 중국은 60%, 인도는 80%로 매우 높습니다.
온전한 친환경 차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 2030년까지 30%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50년에는 목표대로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 가능해? 재생에너지 그만큼 확대하는 게 가능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야 하지? 재생에너지 어떻게 늘려야 하지?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이죠. 제주도는 10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의 16%가 제주도에 등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지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렌터카 업계도 이에 맞춰 전기차를 대량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 주차 같으면 연료 주입해야 되고 이러는데 전기차 쓰는 고객들은 한 번 충전으로 한 4,500km 뛰니까 그냥 저희 직원들이 충전해주면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관광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계곡 전설을 담고 있는 삼성혈. 태고적의 세 명의 신이 세계 웅덩이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벚꽃이 유명한 이곳에선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주차장에서 방문객들의 차를 살펴봤습니다. 10대 중 한 대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기가 2천여 개 이상 구축돼 있어 충전에 큰 불편이 없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교통 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었더니 제주가 3.01톤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조사된 겁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하면 2.4배나 많습니다. 통상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대도시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대중교통 이용 정도가 상식을 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15.1%인 반면 서울은 65.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43.5%로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대중교통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히려 승용차 통해도 렌트카가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구조 자체를 전기차보다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